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JHS의 네. 이 3시리즈가 있다면 이 원플러의 컬렉티브 시리즈가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원플러의 컬렉티브 시리즈는 독특하고 거대한 통과 사용하기 쉬운 미니멀리즘 인터페이스를 갖춘 다목적 페달 시리즈라고 하고 있고요. 가격이 제법 합리적인 원플러의 사운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난다. 실제로 원플러의 이펙터들이 엄청 고가는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이펙터 모든 악기들이 가격이 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원플러의 이펙터도 예전 저희 때 기준으로 따지면은 하이엔드 이펙터의 가격을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 컬렉티브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연주자들한테 제공하는 원플러의 또 다른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플러의 트라이엄프 오버드라이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라이엄프 오버드라이브는 스무스 모드와 펀치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보이싱 스위치가 채용된 다용도 오버드라이브 페달로 독특하고 뚜렷한 두 가지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네. 다양한 톤과 내부 회로 변경을 허용하는 추가 EQ 단계가 추가되어 세련된 배음을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 컬렉티브 시리즈를 계속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디자인이 기존 원플러보다는 조금 심플해진 네. 느낌이 있고요. 이 시리즈를 얼마나 출시를 계속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특징이 뭐냐면 노브 개수와 토글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점은 예, JHS의 3시리즈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드랍량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미드, 트래블, 로우엔드부터 하이엔드 주파수 양을 조정합니다. 모드 스위치, 스무스와 펀치 두 가지 뚜렷한 보이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스무스 모드로 먼저 들어볼 텐데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되게 말랑말랑한 소리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원플러 특유의 이 드라이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하긴 하지만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요. 이 어떤 연주자가 연주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좋은 사운드를 내어주는 페달이다라는 게 이 컬렉티브 시리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 톡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어쨌든 스무스 모드는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네. 지금 톤도 확 올라오고 기타 노브의 어떤 성격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톤 스쿱이 됐던 것들이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이 확 올라와서 그 이제 EQ 때도 이제 지금 스무스 모드가 좀 밑으로 떨어져 그쵸. 있었던 게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오고요.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스무스 모드에서는 피크 이제 연주자의 피크 어택 양의 조절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정말 부들부들한 사운드가 네. 나는데 지금 이 펀치 모드에서는 말 그대로 내가 탄현하는 이 감각에 따라서 소리가 확 올라갔다 맞습니다. 내려갔다 지금 그런 뉘앙스를 보여요. 이름을 되게 잘 지었네요. 혹시나.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게인 양을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 네. 랩에 살짝만 줄여볼까요? 네. 살짝만 줄일게요.
이게 지금 언플러의 소리를 잘 담아냈다라고 현피디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고 실제로 당연히 언플러가 만들었을 때 잘 담아냈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치면서 딱 느꼈어요. 아 이게 언플러는 역시나 자기 갈 길 가고 있다. 뭐냐면은 저희 이제 초창기 때부터 언플러 리뷰했을 때 보면 가장 모던한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항상 네. 많이 말씀도 드렸었고 이거는 내가 만약에 페달이 그 이제 고장 나서 무대 스테이지에서 이제 테크니션들이 이 페달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러고 들고 왔을 때 다 모르는 페달 중에 온플러가 네. 있다라고 하는 거냐 온플러를 집겠다고 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러니까 색깔이 없이 어떤 음악에도 잘 묻어갈 수 있는 톤 그리고 어떤 음악에도 무던히 잘 어우러지는 톤. 그러니까 일단 팝이나 가요 세션들이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톤이지만 어떤 예를 들면은 뭐 되게 특이한 자기만의 색깔을 지닌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한테 좀 심심할 수 있어요. 네네. 아니면 어떤 아티스트를 지향하는 연주자가 쓰기에는 재미가 없을 수 있으나 가장 평균적인 소리를 맞아요. 가장 좋게 내주는 페달이면 또 분명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원플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은총 씨가 잘 짚어주셨는데 이 이펙터를 다른 브랜드 이펙터들을 구입을 했을 때 노브를 만약에 격하게 돌렸을 때 쓸 수 없는 사운드도 분명 포함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원플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구간이 스위스팟인 대신에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는 사운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원플러가 제시하는 그 양질의 사운드를 잘 포착해서 잘 만들어낸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스무스 모드에서 로우 게인 사운드를 한번 네.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이건 뭐 거의 클린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들려드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뭐 평범한 사운드인데 이제 가요 씬에서는 이런 톤을 원하는 맞아요. 거죠. 이제 튀어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귀에 거슬리지 않고 음악이 잘 어울리는 소리.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펀치 채널에서 이제 치면서 느꼈던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페달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페달 실제로 한번 조합을 해서 네. 그 페달을 메인 페달로 들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몇몇 페달들은 어떠한 현장에서 아예 쓰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그 백킹 톤도 안 어울릴 뿐더러 뭐 제가 좋아하는 페달들은 되게 빈티지한 거라서 그 저음이 막 울고 네. 막 뿌앙뿌앙 거리고 솔로 때도 치면 솔로는 뭐 제게는 멋있지만 음악에 안 묻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페달은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장에 가도 그냥 맞습니다. 잘 묻어나고 그 다른 연주자들도 들었을 때 뭐 만약에 뭐 제가 이 페달 들고 왔다면 오늘 김청 기타리스트의 기타 톤이 되게 따뜻하고 이쁘게 잘 들린다라는 느낌을 받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른 뭐 제가 좋아하는 걸 들고 가면 제 기타 소리 왜 저래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디에 들고 가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또 교회 씬에서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트라이엄프 오버드라이브에 대해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다. 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기본에 충실한 사운드들이 역시나 언제나 어디 가서도 통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그, 저희 뭐 새해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뭐 점수를 주는 게 뭔가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점수를 주면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분명히 안 좋은 페달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페달들을 저희가 이제 사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아, 이 페달은 저희가 웬만하면 수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던가 리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맞습니다. 쳐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버즈비 채널은 뭐 다 페달 다 좋다 그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페달만 제가 네. 수입해서 리뷰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좀 아쉬운 게 이 원플러 페달도 결국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일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인이 바뀌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특이하고 새로운 페달들에 좀 더 점수가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페달보다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점수를 어쩔 수 없이 매겨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런 저희가 요즘에 점수를 매기는 좀 기준이 뭐냐면 경쟁 상대가 있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을 지불했을 때 네. 같은 소리들이 내는 페달들이 좀 많으면 사실 점수가 좀 떨어지는 거고 유니크하고 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점수를 좀 많이 주는 약간 네네.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리를 잘 담아내고 있고 한데 점수를 매겨야 되는 아 이게 참 아쉽습니다. 충분히 의견이 전달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만약에 매장 방문하셔서 이 컬렉티브 시리즈를 만나보게 된다면 은총 씨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온 부분을 한줄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페달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무대에 이 친구를 가지고 올라가면 아까 은총 씨가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같이 협연하는 멤버들도 그렇고요 엔지니어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네. 엔지니어가 가장 좋아하는 사운드. 네. 맞습니다. 넘치지 않고 중도를 정확하게 필요한 사운드를 잘 포착한 페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8.5 높은 네. 점수 받아갑니다. 이게 가격이 워낙 착하죠.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뭐 사실 지금 이 시리즈가 계속 나온다면 3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이 시리즈로 또 페달 짜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컬렉티브 시리즈를 계속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